안녕하세요. 무더위를 뚫고 다이소플렉스를 했어요. 요즘 유튜브를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잊을 때가 생겼어요. 저의 본분을 잊지 않고 중심을 지키자 생각하며 집안 살림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까꿍. 똑똑한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안녕, 앞으로 우리 집 바닥을 부탁해. 이번 여름은 장마도 유독 긴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엄마께서 한여름 비 오는 날에 꼭 뜨거운 칼국수와 수제비를 끓이셨어요. 땀나고 뜨거운 걸 더운데 왜 먹나 했는데 이상하게 생각나요. 손수한 반죽은 아니지만 엄마 생각하며 끓여봤어요. 냉동실에 조금 남아있던 대패 삼겹살. 이대로만 먹어도 맛은 있지만 저희 집은 입이 다섯이라 그냥 먹기엔 부족해서 싸우지 않게 만들었어요. 후춧가루와 소주로 냄새 없애서 빠르게 볶아 건져놓고 그 기름에 양파와 파를 볶았어요. 기름을 포함한 냄비에서 고기와 야채향이 풍부해져요. 고춧가루 두 큰술 넣어서 같이 잠깐 볶았어요. 풍미 좋은 고추기름 내려고요. 여름엔 간편하게 물 한 컵과 냉동된 설렁탕이나 사골육수 넣어주세요. 딱 맛이죠. 애정하는 마라 훠궈 소스 적당히 넣어주고 간장으로 마지막 간을 맞춥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목이버섯과 청경채를 넣었어요. 후춧가루 조금 더 추가해서 이대로 국물은 완성했어요. 냉장고에 보니까 날짜가 임박한 순두부가 하나 있어서 순두부찌개 느낌도 나게 넣어주려고요. 상차릴 준비가 됐으니 면을 넣어요. 시판 면과 수제비는 꼭 흩뜨린 후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붓지 않아요. 국물이 부족해 보여서 물 좀 더 부었어요. 워낙 자극적인 음식이라 간은 추가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한켠에 있던 숙주 한 줌과 순두부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따로 놨던 삼겹살 있죠? 대단한 조합이에요. 저희 집 식구들은요, 맛의 조화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덕분에 항상 음식을 두 종류는 하는 것 같아요. 서진이네 2에 나오는 야채튀김 먹고 싶어서 감자, 파, 양파, 당근, 채 썰고 냉동실에 있던 튀김가루로 부침개 만들 때처럼 반죽을 했어요. 이게 잘 튀겨질까 싶었는데요. 기름에 한 젓가락씩 넣으니까 지들끼리 잘 붙어서 튀겨지더라고요. 온도는 160에서 17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긴 젓가락은 필수고요. 기름 튀면 다치니까 주변에 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계세요. 저는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느라 땀이 쭉쭉이었지만 이렇게 요리하는 맛이 또 있어요. 어떤 분식집, 튀김집도 이 맛은 못 따라와요. 먹는 모습이 불편하시진 않으시죠? 너무 맛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이열치열이라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